전국 15곳에서 실시되는 730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나선 여야 후보를 대상으로 재산 검증을 벌이고 있는데요. 광주 광산 을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의 경우 부부 합산 재산이 5억 8천만 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권 후보의 배우자가 수십억 상당의 상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도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시 산남동 상업지역입니다. 지난 2008년 이곳에 법조타운이 조성되면서 청주 시내 최고의 신흥 상권으로 떠올랐습니다. 빨간 데가 잘 되고 있는데요. 저번 앞에 여기가 가장 중심가잖아요. 이게 빨간데 여기가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쪽에 반대면 여기 반문화가 굉장히 술집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잘 돼요, 장사가. 로데오 거리라 그래갖고 여기가. 여기서도 노른자의 땅에 들어선 7층짜리 상가 빌딩. 이번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는 배우자 남모 씨 명의로 이 빌딩 상가 3곳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5층에 2곳, 7층에 1곳, 신고 금액은 3억 6천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상가 전체 소유주를 확인한 결과 스마트 에듀라는 부동산 매매업체가 상당수 상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동산 매매업체의 대표이사는 권 후보의 배우자인 남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이사 남 씨의 지분은 40%입니다. 업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가는 모두 7곳. 합산한 면적은 1135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이들 상가의 시세는 얼마나 될까? 남 씨는 지난 2011년 경매 등을 통해 이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5곳의 당시 감정평가액은 모두 2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매매로 사들인 2곳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지만 현재 대출 담보로 5억 원 가까이 채권 최고액이 기재돼 있는 것으로 미뤄 시세는 적어도 5억 원대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월세 수입도 만만치 않습니다. 1층 식당을 찾아 확인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기 월세도 어느 정도 주세요? 2층 노래방과 카페, 당구장 이 세 곳은 각각 월세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쓰면 월세를 어느 정도 내요? 7층은 대형 뷔페 식당에 전체를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500만 원의 월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남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이 빌딩 상가에서만 한 달에 1,400만 원의 수입을 챙기는 셈. 지분 40%를 갖고 있는 남 씨의 몫은 월 560만 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이 법인의 정체는 뭘까? 등록된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엉뚱하게도 법무사 사무실이 나옵니다. 이곳 직원은 남 씨에게 사무실을 빌려준 것처럼 말하더니 혹시 여기 주식회사 스마트 에듀라는 곳이 네. 있나요? 여기서 같이 예? 사업장을 여기서 같이 쓰세요. 다른 직원은 남 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제도 이름만 들었고요. 예. 저도 몰라요. 사무실도 직원도 갖추지 않은 실체가 없는 회사로 사실상 남 씨의 개인 기업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권은희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남편 남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수십억 원대 상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신 권 후보는 남편이 소유한 이 법인의 주식 8천 주를 액면가로 계산해 4천만 원만 신고했습니다. 또 지난 2년 동안 배우자가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해 790만 원을 냈다고 기재해놨습니다.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 있는 또 다른 상가 건물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반복됩니다. 지난 2010년 완공된 40층짜리 주상복합 빌딩입니다. 권은희 후보는 상가 1층 지분 2개를 배우자 명의로 갖고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현재 커피 전문점이 들어와 영업 중입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남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또 다른 부동산 매매 업체 KEBN 파트너스 명의로 이 빌딩 3층과 4층에 오피스텔 2개를 더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시세는 각각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런 게 한 2억 정도 돼요? 3, 4층짜리, 3, 4층이 있는 오피스텔이. 그거는 나가서 아무리 안 가. 2억이 안 가. 그러나 권 후보는 이 오피스텔의 실질 가액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았고 대신 배우자가 대표인 KEBN 파트너스의 주식 2만 주, 액면가 1억 원만 신고했습니다. 남 씨는 이 법인의 유일한 등기 이사입니다. 권 후보의 여동생을 법인 감사로 등재해놨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무실이나 직원은 별도로 없는 사실상의 유령 회사입니다. 법인 등기부에 나오는 주소지는 다른 회사가 10년 넘게 차고지로 사용 중이었습니다. 이곳 직원들은 남 씨는 물론 회사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고 말합니다. 회사 이름조차 몰라요, 여기는. 그런 회사는 없어요. 요 대표님 이름도 모르시고요? 모르죠. 아... 유령 회사인가 봐. 그런 회사가 없잖아요. 예? 회사가 유령 회사인가 봐요. 결국 권은희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실제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 지분을 갖고 있지만 선관위에는 법인의 주식 액면가만 신고한 것입니다. 현행법상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의 경우 액면가만 신고해도 되는 재산공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해명을 듣기 위해 권은희 후보를 만났습니다. 권 후보는 처음에 사정을 알아보고 설명하겠다고 말합니다. 후보님께 그 두 개 법인이 갖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상가 지분도 경매로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죠?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지금 운전증인데. 하지만 10여 분 뒤에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직자 재산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거 아니냐? 전혀. 이거하고 네. 전혀 다른 사실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윤리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그다음에 선관위 매뉴얼 상으로나 전혀 제가 승진이 없이 예, 신고를 그러니까 했다는 권은희 후보 측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급하게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이었다며 현행 선관위 신고 절차와 규정을 따랐을 뿐 재산 축소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008년 당시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시가로 1000억 원대의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임대업체의 주식을 50% 갖고 있었지만 재산 공개 때는 건물 시세가 아닌 법인의 주식 액면 6억 원만 신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검증받겠다는 공직자재산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그 비판은 권은희 후보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